아빠 나 왔어. 왜 왔어? 오지 말라니까. 그리고 나 진짜 누명 쓴 거야. 금방 나가니까 엄마 아빠한테 걱정하지 말라 그래. 오빠 이렇게 되고 우리 집 난리도 아닌 거 알지? 내 인생도 다 망가졌어. 이대로 못 살 것 같아. 저 미안하다. 그래서 성형 수술하려고. 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? 그게 뭐가 중요해? 그리고 오빠 때문에 엄마 자존감 낮아져서 엄마 코 높였어. 자존감이랑 코랑 무슨 상관이야? 그게 뭐가 중요해? 그러니까 넌 지금 뭐가 중요해? 그리고 아빠는 오빠 때문에 밖에 다니기 창피하다고 차 샀어. 그것도 외제차로! 그냥 가족들이 내 핑계로 버킷리스트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런 식으로 내 눈 보지 마! 나 쌍수 할 거니까. 이건 뭔 소리야! 가족들이 아주 그냥 좋은 핑계거리 하나 잡았구나! 정말. 4885. 예. 면회 끝났나? 끝났습니다. 면회다. 또요? 아, 지낼만 하냐? 지낼만 하겠냐? 왜 왔어? 범아, 나 진짜 큰일 났다. 왜? 돈이 좀 필요해서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못 갚고 있다. 아, 멍청한 놈아, 사채를 쓰냐? 아, 어떡하냐? 그러게 어떡하냐? 너 이름으로 빌렸었는데. 뭐? 그걸 왜 내 이름으로 빌렸어? 그렇게 됐다. 뭐가 그렇게 돼? 그 얼마를 빌렸는데? 원금은 500만 원인데 이자가 불어나서 2억 정도 갚아야 된다. 갚을 수 있겠냐? 그걸 내가 왜 갚어? 그렇게 됐다. 뭐가 자꾸 그렇게 돼? 빚 갚다가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. 내가 돈 빌려줄게. 나 이번에 주식으로 대박 나서 2억 벌었다. 그럼 그 돈으로 갚으면 되겠네. 내 이름으로 빌렸으면 갚았겠지. 그게 뭔 개소리야. 그렇게 됐다. 뭐가 자꾸 그렇게 돼?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빚 갚는데 보태 써라. 얼만데? 진짜 얼마 안 된다. 그러니까 얼만데? 그렇게 됐다. 뭐가 자꾸 얼만데 여기다 놓으면 뭐하냐 이게 지금. 내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. 어휴 저런 나쁜 놈. 4885. 예. 저런 놈이랑 말도 섞지 말고 다른 놈이랑 면회다.